맛있겠다. 너 갈비살 진짜 맛있겠다. 와. 어머, 아우, 맛있겠다. 밤이에요? 밤이요? 빵이 엄청 바삭해. 진짜. 오늘도 아침입니다. 아, 촬영하고 오셨구나. 제가 생방송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아, 따로 가신 거. 원래는 재민이 형하고 같이 밥을 먹을 생각이었는데 아,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이때부터 먹고 있었던 거야? 많이 덥다고 하는데 공항이라서 그렇게 많이 덥진 않거든요. 어? 왜? 어, 왜, 왜, 왜? 아, 아 더워서? 한 그, 그 딱 오잖아. 숨이 딱. 아, 숨이 딱 막히네. 너무 더워. 벌써 더운데? 아, 그 숨 막힐 때 빵 먹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길을 좀 찾아볼게요. 이거 타면 되겠다. 저때 이제 택시랑 버스랑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택시랑 버스랑 가격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좀 여유 되시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시면은 버스 괜찮겠다. 10배면 네, 네. 저렴해서 버스를 탔었어요. 학생일 때 그 기분을 살짝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제 설레어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오, 이게 피어있는 꽃들이 한국이랑 좀 다르네. 오, 이거 오토바이. 이렇게 뭔가 생활화돼 있어요. 거의 자전거 수준이야. 아, 좋다. 아, 너무 좋다. 어, 다시 공항인가? 어, 다시 공항인가? 왜 다시 공항이에요, 근데? 한 바퀴 돌았어요? 이게 하노이 공항이 국제선, 국내선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 버스가 이제 국제선에서 출발해서 국내선 들렀다가 시내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으로 따지면 김포 들렀다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직원이 이제 와서 티켓을 팔아. 아, 먼저 내고 타는 게 아니고. 네. 현금이 꼭 필요하겠다. 네, 맞아요. Thank you so much. 이게 표래요. 진짜 저 존재를 몰랐어. 와, 뭐 드시는 오, 거예요? 맛있다. 베트남 녹두 빙수인데 아, 진짜 맛있어. 녹두, 녹두. 타피오카도 있고 그리고 위에 코코넛도 아, 있고. 아, 코코넛이구나, 하얀 게. 아, 근데 저건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이건 떡. 야, 잘 드신다. 기다리면서 드세요. 아, 저거 너무 맛있더라고. 왔다. 재민이 형한테 전화 왔어. 민서가! 공항에 있어야지 어딜 가 있어 지금? 아 도착하셨구나. 아 저 지금 미리 좀 와 있어요. 식당 아니지? 아 아니야 아니에요. 야 민서가 진짜 우리 약속 하나만 하자. 나 도착하기 전에 먼저 먹으면 안 된다. 아 어떡해. 진짜 걱정하지 마. 저렇게 먹고 있었어? 심지어 밤에도 먹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들어갔으니까 안심을 시키는 게 우선 생각을 해서. 금방 갈게. 주소만 보내줘. 네, 조심히 오세요. 먹던 거 마저 먹고. 딱 좋네. 지나가게 하나 딱 먹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어. 거의 다 왔어.
이렇게 보면은 박항서 감독님 사진이 나와요. 오, 그렇네. 아, 이게 원래 현지인분들만 가는 로컬 식당이었는데 이제 박항서 감독님이 와주시면서 한국 관광객분들한테 유명해진 케이스. 쌀국수 하면은 되게 국물이 보통 하얗잖아요? 아니, 여기는 빨개. 오! 빨간 쌀국수? 오. 이게 와인 소스에 소 갈비살 졸여서 만든 수프인데. 갈비살. 오, 약간 서양식이랑 퓨전인가 보다. 소 갈비살이 맛있지. 지금 색깔도 맛있어 보이는 색깔이다. 소빵.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바로 먹어봤어. 또 혼자 드시는 거 아닌데? It's been a long... 와우!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일단 형 오기 전에 맛만 보는 거야, 맛만. 일찍 왔으면 혜택도 있어야 돼. 귀여워. 저런 일이 있었다니. 오! 쌀국수가 빨개. 센세이셔널. 오, 신기해. 아, 이거 빨간 쌀국수 먹어보고 싶은데? 그니까.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어떤 맛일까? 이 맛도 매운맛이에요? 맛은 그렇게 맵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매운 거를 어느 정도 드시면 다들 즐기실 수 있어요. 아, 씨, 빨리 먹어야 되는데? 우와, 저거 한 입에? 아유, 저걸 어떻게 먹어요? 아, 잘 먹어. 부스럽게. 좋은데요? 이야, 굉장하다. 진짜 잘 먹는다. 와, 잘 먹어. 야, 김희석! 야, 김희석! 어떻게 관객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겠다. 야, 김희석! 미역해진 줄 알았어. 어, 너무 놀랐어. 내가 먹지 말랬지? 잠깐만, 경찰 아니야? 야, 김희석! 너무 놀랐어, 너무. 내가 먹지 말랬지? 형, 빨리 오세요. 내가 먹지 말고 기다릴... 제가 맛만 보고 있었어요. 맛만 보고 있었어요. 어, 무서워. 진짜 거의 뭐 입도 안 됐어요. 입도 안 됐어요. 입도 안 됐어요. 까만. 감사합니다. 형, 근데 한번 맛보시겠어요? 아, 그래? 응. 이거 초콜릿이지? 그쵸, 초콜릿. 그쵸, 초콜릿. 쌀국수는 초콜릿 맞지? 아, 안녕하세요. 진짜. 까만. 감사합니다. 까만. 아, 너무 좋아. 이게 와인을 졸여서 이렇게 빨갛게. 이게 고기야, 그러면? 네. 아, 나 아까 토마토인 줄 알았어. 근데 고기더라고요. 와, 맛있겠다. 저 갈비살 진짜 맛있겠다. 아. 와, 어머, 아우, 맛있겠다. 아, 행복해 보인다. 맞아요. 아,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그럴 수 있는데. 한국에서 내가 먹었던 쌀국수들은 양식이야. 이거는 자연산이야. 아, 당연히 뭐 그 지역인데. 그렇죠. 현지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 백종원 형님의 말을 빌자면, 야, 이거 재밌네요, 이거. 야, 이거 재밌네요, 이거. 왔다, 재밌다. 복스럽다. 어, 너무 너무 예쁘게 잘 먹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배가 부르시겠는데 이제? 저도 하나 더 시킬까요? 저도 하나 더 시킬까요? 와. 아, 식영이 형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먹는 거지 뭐.
지금 경기가 없어 생겼어. 서로 뭐 뺏기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야. 감사합니다. 까만. 이게 베스트 메뉴를. 아 이게. 아 가장 기본 또 하나.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와 이. 일반 쌀국수도 비교해서 먹어보고 싶어서 아~ 이제 먹어봤죠. 와, 되게 맛있게 드시니까 볼 때 되게 한 칸을 넣고 계속 보게 돼. 또 달라? 깔끔하더라고요. 먹을 때. 아~ 아는 맛이라 먹고 싶다. 아는 맛이죠. 와, 맛있겠다. 와, 엄청 깔끔하죠. 우와,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 아, 그 말이 맞아. 네. 이건 살짝 발라드. 아, 발라드. 예. R&B. R&B. 아, R&B. 아, 역시 음악이. 좀 더 강렬함이 있지 않나. 네. 근데 이게 특히 좀 맛있는 게 저 길에 쪼그리고 앉아서 먹잖아요. 아, 그쵸. 그 감성도 굉장히 충만해져요. 음식만 먹는 게 아니야. 분위기가 또. 맞아요.